사실 이 서커스 하면 동춘 서커스단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예. 지금 이 동춘 서커스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된 거죠? 1925년 민족의 문화를 말하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현재까지 94년 전통 역사가 있고 네. 또 중요한 건 연중무휴로 계속 쉬지 않고 공연했다는 거. 94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100년이 되는 거고 100년 되죠. 쉬는 날 없이 예. 그때부터 쭉 공연을 한 거예요? 예. 매일매일? 예예. 아, 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. 대단하십니다, 진짜. 어휴, 고맙습니다. 인생 고수십니다. 예, 예. 와, 정말 대단한데, 사실 일제시대부터 서커스단이 생겼다 했잖아요. 예. 그 시절에는 좀 이렇게 즐길 거리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, 그러다면 보면 이 서커스단이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때는 동춘 서커스가 연극 한 시간, 쇼 한 시간, 네. 서커스 한 시간. 우리나라 대중예술의 종추적 역할을 했어요. 볼거리가 없어요. 극장도 없고 그렇죠. 뭐 예술회관도 없고 영화도 없을 때니까 오로지 서커스 아니면 뭐 볼거리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굉장했죠. 아, 그 서커스단이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이었군요. 스타죠. 스타. 스타. 스타.